다 얼이 빠져서 그러는 거지. 아, 우리는 기운이 빠지고 여러분 보는 사람은 얼이 빠지고. 아, 그래도 이 유명한 격의 선당이라는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칠 수 있는 그지는 몇 마리 안 되네 전국에. 신용은 내도 겁나게 힘들어요. 왜냐면 국악과 양악과 합정된 종합 예스, 아주 필전 음악이거든. 예. 아휴, 그래도 애썼네. 이제 몸 좀 풀리냐 리오야? 그래, 어제는 그냥 삐끗해갖고 허리를 못 써. 숨 넘어 허리 못 쓰면 인생 조지는겨. 근데 어저께 아라가 위로 올라타갖고 하루 종일 주물럭다더라고. 그래갖고 그나마 빨리 풀렸대. 아유, 그래도 아라가 그거 또 지압하는 방법을 어서 또 배워가지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한의원도 안 가고, 예, 거기다가 이제 북으로 몸을 풀었네. 아, 멋있다, 많이 하는 영광세 같이 가서 팍 풀어헤치고. 예? 그래서 순남은 저렇게 먹고 싶은 마음 들고 했는데. 아니, 지금 우리 수지품바가 아주 리오한테 너무 들이대는 거야. 그러니까 순남은 원래 여자들이 그 들이대면 무서워서 겁나서 도망가거든 오히려. 절대 하면서 안 줘야지. 그래야지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렇게 들이대면 무서워갖고 섰던 것도 죽는다 죽어. 나는 아예 달란 말을 안 하잖아. 그래, 나는 들이대지도 않는데도 순놈들이, 전국에 있는 순놈들이 나를 다 무서워해. 가만히 있어도 무서워해. 근데 그렇게 들이대면 얼마나 겁나겠어. 잡아먹힐까봐. 아니, 잡아먹히는 것까진 괜찮아. 한번 제가 잡아먹혔으면 쿨하게 보내야지. 그냥 죽고 살기로 그냥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날까봐. 물고 늘어날까봐 그래서 겁나서 그렇지. 그래 갖고 잡힌 거지. 괜히 한번 준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살짝 건들 맘만 봤다가 그냥 신세 조진 게 이제 행복껏 불행 시작이야. 여기는 행복하니까 웃고 이쪽은 불행하니까 안 웃고 그렇잖아. 사람이 상관되는 게요. 사랑은 원래 그래요. 이렇게 마주보고, 이게 마주보는 이런 게 없고, 해바라기처럼 항상 한 곳을 향한대잖아. 그리고 부부 인연이, 예, 평행선과 같다 그러잖아. 멀리서 보면 딱 붙어 있어갖고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 거기 가보면은 절대 붙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부부래요, 부부.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할 때는 눈이 멀어서 여기서 저까지 보니까 딱 붙은 거거든. 죽을 때까지 같이 갈 것 같지. 근데 죽을 때까지 가봐도 같이 절대 못 가는 게 부부야. 그래서 부부들이 요즘은 많이 찢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 옛날에는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살자고 주례사가 얘기했는데 요새는 주례사가 그런 말 안 하잖아. 그저 즐겁고 행복하게 살으라니까 각자 즐거움과 행복만 찾다 보니까. 예. 그리고 맨날 염색을 흰 대가리, 노랑 대가리, 파랑 대가리, 대가리를 맨날 지지고 먹고 그리고 염색을 해버리니까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될 시간이 없네. 요새 다 염색하잖아, 염색.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그렇게 자꾸 짝꿍을 바꾸는 게. 근데 사실은요, 법적으로도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 어느 나라 가면은 엄마 저기 그 마누라를 손님이 찾아오면 마누라한테 접대용으로 준대잖아. 그런 나라도 아직도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엄두도 못 나는 얘기지.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일부 일처제를 바꿔가지고 결혼을 두 번 하는 거로 만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여자는 돈 많은 중년층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살다가 실증 나면은 찢어져갖고 그러다 보면 여자가 우리 같이 나이 먹잖아.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생활에서 다 겪었으니까 이제 돈도 있고 능력도 있거든. 이럴 때는 젊은 놈 연계 그런 애를 데리고 살고 이러면은 절대 이혼율도 없는 건데 그냥 한 놈하고 주구장창 살으라고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혼이었는가.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안 가진 거 못 가진 거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 그래서 요즘 애들도 성교육도 미리미리 가르쳐야지 안 가르치고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못 듣게 하니까 호기심이 많아서 지네들끼리 몰래 뻘짓거리 하는데 미리부터 성교육을 다 시킨 애들은 그런 걸 안 밝힌대잖아. 그러니까는 이 그 사람들 우리 옛날 사람들 고지시켜서 그래.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요, 난 너 자식들 앞에 갔다가 콘돔 옆에다가 보이는 듯이 그냥 내버려 둬. 처음에 이게 뭐야 풍선 갖고 놀았는데 자기네들도 친구들끼리 학교들 뭐 돌아다면서 그 쓰는 방법을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어쨌거나 뻘짓거리 하더라도 미리 일저질라고 새끼 난다고 나올 거 아니야. 그걸 가리켜야 되는데 우리 옛날 시대는 그런 게 없어갖고 13살짜리가 애가 나가 13살짜리가 애 난 거 봤지? 13살짜리들이 뭘 안다고. 둘이서 똑같이 열쇠 동갑내기가, 예,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외국 얘기인데 그것이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더만은 새끼를 하나 낳았는데 부모들도 팔짝 뛰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네 둘이 새끼를 키우고 살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그런 지가 지금 10년이 지났으면 23살이잖아. 근데 중간에 애들이 자, 그 찢어졌을 줄 알았더니 삼남매를 두고 아직도 그렇게 재밌게 나게 잘 산대. 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사는 게 어떤 게 현명한 거 옳은 건지 누구도 장담을 못하고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살다 보면 뭔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고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멀리서 오신 우리 축성놀 아버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이 우리 천수 오빠도 그리 담배는 사회의 악이야. 빨리빨리 피워서 없애버려야 돼. 너무 고맙고. 여기 동네에서 오셨죠? 여기 관광객으로 오신 거예요? 이 동네 지역 주민이야. 우리 언니 멀리서 오셨어? 아 그렇구나. 왜냐면 저기 본장은 오리지널 영동 포도축제라고 지그들끼리 그냥 집도 의리의리하게 쳐놓고 떼거지로 몰려갖고 하니까 왕왕 진짜 빛나 보이잖아. 우리 집은요 무슨 옛날에 60년대 초가집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사람들이 일 다 보고 이제 내려오는 사람을 갖다 끌어모으려고 북장거를 지금 한 시간 넘도록 쳤는데도 다 모인 게 이게 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라지도 말아야지. 어쨌거나 최선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위로하면서 슬슬 한번 노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것저것 공연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노래만 하고 내일 한번 토요일 날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려나 그때부터 이제 공연도 하나씩 보여주고 할게요. 자 일단은 노래 한번 갑시다. 거기 노래 옹이 옹이 좋아. 옹이 가자. 이것을 가져가라. 이제 새로 벌어야지. 이건 아까 벌은 거니까.
이거 불 좀 치워주면 안 돼. 있는 것도 딴 데로 바꿨는데 쟤 눈깔 뒤집어 주려고 그러네. 아유, 뭐 카메라 찍으시려고 뽀샵 처리한다고 하는데 땀만 삐질삐질나고 눈이 바로 정통이라 우리 눈 매장하고 가지.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시오. 나를 데리고 가.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먼 데까지 오신 것도 고마워 죽겠는데 용돈을 이렇게 많이 주셔. 아유, 그래도 이거지, 이것이 나한테 보약이거든. 아무리 힘들어도 요것만 보면은 그냥 눈깔이 번뜩 뜨고 기분이 좋고 그래. 나 이 세상에서 돈 주는 남자가 최고로 좋아요. 그래도 다 자랑질 삼아서 여기다가 이 5만원짜리 여기다 꼽아요. 자랑하려고. 예, 만원짜리는 대구박에 꼽고 고마워 언니. 아우, 그냥 이쁜 선남 선녀가 저 위에서 뭐 포도나무 사갖고 온겨? 근데 집에 실 아, 커피나무 그런 것도 팔아요? 그럼 거기서 커피가 나는가? 어.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재배가 되나 보는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 엄마들도 있고 언니들도 있고 우리는요. 남녀노소를 마다하고 모두의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깔맞춤으로 우리가 예, 하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 한번 슬슬 풀어가 볼게요. 예, 일단은 우리 오시기 전에 이제 보신 분도 있지만은 우리 언니 오빠 오기 전에 북장고를 한 시간 반을 쳤어.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나와서. 그래갖고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노래하는 겨. 이제 좀 이따 기분 나면은 이제 또 한번 다 이제 지져 댈게요. 일단은 한번 더 가자. 노래로 출발합니다. 언제 벌써 내 나이가 47이 됐는지. 우리 언니는 몇 살이야? 37이야? 자, 우리 엄마 70이야?